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You are here.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men. 당뇨로 인해서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뇨병으로 350, 400 이러면서 5년 전에 이 눈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지금 성명도 보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늘 이쪽은 장님이었는데 이번에 치유을 받았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몸이 아랫배와 허리가 항상 차가워서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내막암 2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회에 참석해서 선교사님 이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를 받았는데 몸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기도를 하는 중에 안수를 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아랫배와 이제 허리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이제 뜨거워지면서 그러고 MRI를 이제 찍으러 병원을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결과가 이제 정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됐습니다. 네, 이 강예나 성도님은 우리 교회 청년이고 또 반주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도 중학교 교사고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집회 중에 그 자궁암 2기였는데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으시고 건강합니다. Do meu olho esquerdo, que eu, desde o nascimento, que eu não enxergava bem. Eu enxergava um pouco, mas não muito. Mas agora eu estou enxergando. Bem mais claro, bem mais claro. Onde você quer? Vejo. Tá, vejo. Aqui, aqui, tá, não via você? Você não enxergava bem. Não. Era embaçado? Era embaçado. Quero ver. Tá. Aqui, vê o que ali, aqui, olha para a sua frente. Dois. Agora? Agora? Cinco. 이거 예전에 안 보였어요? Você não podia enxergar antes, né? Esses dedos. E agora? Agora. Tá podendo enxergar. Quantos? Cinco. Aleluia. Glória a Deus. Aleluia. Glória a D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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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 grande? Era. Agora sumiu? Sumiu? E parou de doer. Parou de doer também. Diga, apaseia. Quando tocava assim, doía? Doía. Agora? E agora? E agora? Nada? Nenhuma dor. Aqui, agora. Nenhuma dor. Sim, sim. Oh, nada. A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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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a, esquerdo nada. Como? Onde eu estou? Faz quanto tempo? Desde que ele nasceu? Ele é surdo, mudo, desde o nascimento.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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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글로리 투 갓.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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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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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글로리 투 갓.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뭐가 팡 이렇게 뭐가 팡 하면서 몸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간 사람이 아무 의식이 좀 없는 것처럼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몸에 땀이 나면서 힘이 쫙 빠지면서 혼미 상태가 돼요. 몸에서. 그러고 목사님 또 기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한참 있다가 계속 맑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이 좀 들으면서. 그래도 오늘 아침에 20년만 처음으로 가래를 안 뱉었어요. 아멘. 네, 저희 엄마가 왜 가래를 안 뱉냐고 아침에. 엄마 가래가 안 나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뱉었어요. 허리가 되게 3주 전에도 제가 입원했었거든요.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허리가 이렇게 기억자가 구부러져요. 네. 그리고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원했었는데 그 통증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쩌는 게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었고 네. 아침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제 난 거네? 네. 어제 더 완전해졌습니다. 더 완전해졌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고 운전하면 또 아프고. 맞는데 지금 완전해요? 박수로 응원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못했는데? 네 예, 못했어요.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이제 예. 이렇게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똑바로. 근데 목사님 기도 중에요 이렇게 옛날이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못했어요? 그랬어요. 얼마 동안 아주 저도 수십 년 됐습니다. 39살 못해요. 이렇게 잘 못했는데 구부리지 네. 못했는데 네 지금은 70인데요 70인데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걸었어요? 어떻게 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는요? 네 여기를 어느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예전처럼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썼어요? 네. 지금은 한번 뛰어가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아부도카 أنت هنا تعمل بيننا عبودك عبودك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권세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확실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를 하시고 또 우리 죄와 질병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 못 박고 소멸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이 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성령님이 감동으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몇몇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 성령을 거두가신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가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구약은 만약에 범죄하면은 성령을 거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성령을 통하여 주라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함으로 성령이 내 주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안 보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 다윗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라 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어떻게 흘러나오냐? 그냥 예수만 믿고 흘러나오냐?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생수와 같이 배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부활을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 죽고 부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제 마귀를 퇴적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선지자서를 통해서 영원전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계 바로 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또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었느냐 모세를 믿었느냐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 그렇게 비방을 했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오히려 모세법보다 더 강화돼 가지고 오히려 모세법을 폐하는 율법을 폐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진리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예수 이름은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이전의 사건과 모든 것을 가침을 받게 되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학문으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는 논리적이고 사람의 교리가 들어가서 그 교리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의 법을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으시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사역이 없어지고 증거를 하지 못하고 말과 지혜로 하다 보니까 이건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학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학문으로 어떻게 증거하냐 그 말이죠.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선 서유관들이 그 학문으로 전통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린도다. 여러분 이 현대교회가 지금 저 유럽이 무너지고 또 미국이 무너지고 지금 다 한국도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설득력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다 멀리하고 이제 여러분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미국도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들은 더 전통이 됐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그 초대교회 같이 그 바선 서유관들 한 것 같이 성령도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사람의 행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 기도하는데 누르고 때리고 입으로 불고 넘어뜨리고 그러니 사람들 볼 때 이거 짜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신뢰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정말 이 초대교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대로 사역을 해보세요. 그럼 세상에 덕이 될 텐데 덕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덕이 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돈을 이용하니까는 이런 사역에 천박하게 됐고 진짜 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파가 달라도 성경 하나입니다. 근데 왜 교파마다 성경을 다르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주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초대교회는요, 기름부음이 그 안에 있으면 기름부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참되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역자 되신 분들이 기름부음이 없으면 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는 모든 적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서생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켜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항상 이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치우치지 말아라. 너무 그쪽으로 이상한데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치우쳤고 초대교회도 치우쳤고 자 사도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패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우친 겁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기사패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안 치우친 것이고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친 겁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 보면 그 종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종이 말하면 그대로 믿고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청년이 다 떠나고 현대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죄란 죄는 다 짓고 빛을 행하지 못하고 죄정들도 수없는 스캔들을 통해서 세상에 완전히 사람의 상처를 주므로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 종교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힘이 없어졌어요. 천국의 권세와 능력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다른 표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학문적으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다 교회를 떠나고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초대교회는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이 신약 성경을 그들이 기록한 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사역을 한 것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오늘날처럼 이게 말이나 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까?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도는 기사 표적에 많이 일어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민자기는 표적에 따르리라. 민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마르고 병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고 새방을 마르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은 가서 손을 얹을 때 병도 안 나고 기사 표적도 안 일어나고 귀신도 안 떠나가고 새방도 안 하는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받는 그 구원 이름, 구원 받는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병자 손을 잡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떠나가고 새방을 말하고 병이 나니까 주께 삼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이대로 그대로 말씀을 확실하게 챙겼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기록된 말씀을 현대교회가 믿지는 않습니다. 다 예수는 믿고 사도는 믿는데 사도들이 기록된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능력과 권세를 상실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술 먹은 사람도 어려서 더 술을 먹고 교회에 어떻게 술을 더 먹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를 돼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 지식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세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뭇사람의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성인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권세 있는 교훈을 말할 겁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말을 합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 하나님의 줄을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한 그 사람의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는 물에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데 순종하도다. 예수 소문에 온 갈릴리에 사방에 퍼지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그 귀신의 순종을 보니까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는 소문이 전혀 없습니다. 권세 있는 세교를 하지 않고 자 서기관들과 같아가지고 말과 지혜로 설득력을 하니 이건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학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말과 지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하면서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은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말과 지혜로 하느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의 구절이 안 보입니까? 사역자가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인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을 하는 것인지 왜 분별을 못하고 이런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방이나 할 줄 알지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참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죄종이 학문도 있고 정말 말씀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잘 증거하는데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방언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속에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그 사람들 귀신이 쫓아냅니까? 새 방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을 물론 방언하는 사람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참 이 브라질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거의 40% 육박이 되는데 어딜 가도요 일반 전통교회 가도 목사님들이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브라질도 침례교가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 그런데 침례교 전통교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례교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냉랭하고 변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를 깨달았느냐? 성령을 받자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성령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400명이 돼도 기쁨이 없다고 그 목사님 직접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브라질의 침례교가 거의 많이 성령적으로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리오자네이로 정말 거기 위험한 곳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살았겠지만은 차를 타고 잘못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마약하는 자기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오는 줄 알고 그냥 장총을 쏴버립니다. 낮에도. 그래서 경찰들도 거기를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거긴 굉장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알죠.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우회한 지역이고 밤에도 못 다니는데 교회가 거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는 치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파울에도 좀 근교를 가면은 그 지역이 이 밤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갔더니 교회가 제 친구 거기는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밤에 무서워서. 왜냐하면 마약과 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들어서고 또 옆에서 교회가 들어서면서 치안이 좋아지고 경찰들도 또 거기 이렇게 오게 되고 해가지고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아니 브라질 교회는 그 지역만 파고 들어가서 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있는 사람도 변화를 못 시키냐?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치를 하다 보니까 다 말과 치로 다 학문적으로 알다 보니까 왜냐하면 구약은 육체법인 것입니다. 구약은 돌에 써서 새긴 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육체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가 오신 길을 예비한 첫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일꾼에 만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조문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영적 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것이 신비주의지 성경에 있는 걸 하는데 이걸 이상하다라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죠. 저도 제일 처음에 뭐 방언을 했습니까? 저도 몰랐지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따따따 뚜뚜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상해서 지금 혹시 마귀 주는 거 아닌가 하도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도 그러다가 통성 기도하면 갑자기 방언이 다르게 막 다른 방언으로 막 나오기도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거기서 권장하지도 않고 그래도 옛날에 부흥할 때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거의 사람들 방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에서 그렇게 방언을 그 예수님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떠든 사람은 또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럼 한국말하고 또 다른 말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언어로 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내용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나 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듣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구나. 근데 또 14장 14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지 하지 않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러분 영의 기도가 무엇이죠?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다가 또 마음으로 찬송하다. 여러분 마음의 찬송, 마음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방언을 고린도인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도 매일 하다 또 잘 안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정죄감을 가졌습니다. 왜? 그리고 또 뭔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병자가 있어도 낫지도 않고 응답받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교회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제가 기도할 때 거기에 집사님들 밤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저 총각은 내가 청년 때죠. 믿음이 좋다고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응답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걸 모르고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음청을 주셔서 이리 가라든지 저리 가라 말 좀 해야 되는데 왜 예수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응답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있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다고 하고 하는데 병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원도 해보고 또 주님 앞에 이거 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병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래서 방언기도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몰랐습니다. 오라바스케레베 갈라바라바라바 쉐레베 갈라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 이거 많이 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런 의심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했다고 해서 똑같은 걸 계속했어요. 많은 의심이 있었죠. 아 이거 내가 이거 허송 세월 세월 하는 거 아닌가 몇 시간씩 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의심도 있었지만 계속했습니다.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어요. 오라바스케레베 갈라바라바스쉐레베가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자 악수하는데 귀신이 드러난 걸 보고서 아 바로 이거였구나.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은 좋은데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보니까는 그러다가 이 사우스에 귀신 나가는 걸 보고 야 사람 몸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구나. 그때서야 빌립이 사무실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서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 잘못됐습니까? 주님에 나가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시니까 이들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도시를 기뻐해야 하고 나라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들이 없어지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 교회는 이 집회를 할 때 들어온 사람이 다 어디서 왔냐고 이름을 적어요. 다 환영을 합니다. 다 환영을 해요. 뭐 천주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들 교회 오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천지 못 오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면 뺏기거든요. 와서 이상한 교리를 통해서 성도를 유혹을 시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 말과 지혜로 됩니까 여러분? 성령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보세요. 그들의 변화가 되지. 그래서 브라질교회는 누구나 다 오라니까 여호와 증인도 오고 뭐 신천지도 다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면은 이들이 변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브라질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목회자들이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짓을 금방 분별해버립니다.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비방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제자 목사님들 교회 한국 저 브라질 교회 왔지만은
그걸 보고 다 놀란 겁니다. 여기 왔던 목사님들도 다 놀래. 브라질 교회를 보면은 어디 예수가 말씀하신 걸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브라질 교회가. 아, 이번에도 저희들이 북쪽에 갔을 때 경찰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혹시 교회를 저갈까봐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보초를 쓰시더라고. 그걸 제가 찍었는데 그걸 못 찍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집회하는데도 경찰 두 분이 와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를 잘 감시를 하고 계시더라고. 혹시 다른 사람도 와서 교회에 해를 끼칠까봐. 그 정도로 또 그들도 설교로도 듣고 제가 오스트리아 가기 위해서는 여기 저 황열병, 모기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건소, 브라질의 큰 보건소 거기 가야만이 그거를 맞고서 이렇게 증명서를 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거기서 맞고서 고맙다고 하니까 아, 간호사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선교사를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뭐 믿는 사람들 아닌데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기독교인이 많아졌으면은 그냥 아멘이 일반화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제가 너무나 무이또 오브리가도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브라질은 축복받은 나라다. 이들의 믿음은 아주 견고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있고 세상에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그 기독교는 더 이상 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풍이 일어나나요? 3대 변화가 됩니까? 점점 악이 쌓이고 무슬림이 장악하고 교회가 능력 없고 소수만 있어가지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도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한 번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그렇게 멀리합니까? 성령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또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 모셨어도 기도하다 어쩌다 났습니다. 저도 안 받을 때도 저 기도하면 머리가 났기도 했어요. 그러나 생소같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라면 받는 것이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느냐고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교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냥 친선 모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사람의 만든 예배 습관으로 드리지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온갖 죄를 지고 와서 회개가 됩니까? 대패 기도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와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가서 담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갔다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이런 보고가 아니라 전부 죄만 일주일 동안 짓고 와서 죄만 회개하고 또 죄만 짓고 그러니 성령 충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면 염들이 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 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저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은 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 위를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급을 준비하시고
수고한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 더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를 함께 살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욕하고 반대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거니와,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절대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상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하고 오직 그가 하신 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령을 모시면 예수가 하신 것만 증거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씻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또한 우리의 창조심을 바라보고 경주하라고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곧 오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인데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와 체리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적인 것입니다. 또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구약 때 했던 선자들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보신 후에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여러분 저 모세 기도 뭐 다른 사람 엘리야 기도를 따라하냐 그 말이냐 그 말이죠. 그건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고 선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육적인 크리스찬들과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배운 거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가르친 걸로 해야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해야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영적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일꾼들은 새 언약 일꾼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영으로 함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이 어색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바수레비카 방언하면 참 그거 이상하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지. 근데 이 방언을 누가 했죠? 사도들이 했고, 오순절날 성령 모시고 다 그 성령 모시는 날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만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말씀을 알기만 하면 함께 다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도들을 믿지만 기록된 것을 안 믿는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오늘날 어느 종들은 이 말을 해요. 오순절날 이례적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성령 받는 건 없다. 그냥 성령으로 출하하며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증거할 거냐 그 말이죠. 베드로 할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데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기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뭐를 말합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진짜 이거 안 믿어요. 야, 이 목회자들도 보면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믿는 게 놀랍습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야 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그대로 읽지를 않고 여기 분명히 내용이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놀랐는데 왜 놀랐습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이들이 은사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안에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죄하려면 저 베드로 사도에 가서 정죄해 보세요. 정죄.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됐으면 사도행전을 찢어버려야지. 이거 잘못 기록된 거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도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까지도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안 믿죠? 오늘 현대교회가? 저희들 성령을 보시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사도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므로 아 성령이 임했구나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구나 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딴 말을 하니까는 이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불안적견은 이걸 다 보이는데 왜 지식이 많은 현대교인들은 이걸 모릅니까? 미국도 모르고 영어는 잘하는데 이 영어에도 똑같이 나오는데도 모르고 한국말이 잘 나오는데 한국말도 이걸 못 알아듣고 헬라어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면 주라 성령으로 주라 하면 왜 성령 모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주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 그래요. 아 그럼 내주했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내주라고 썼습니까? 내주라고 쓴 적이 없는데 내주냐 외주냐 쓴 적이 없고 성령으로 막 주랬다. 다윗도 성령 감동으로 주랬다. 그러면 다윗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의 처들이 있지 않더라. 사도들도 받지 않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성령으로 주라므로 성령 받았다. 언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기록을 했습니까? 성령으로 주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우리 2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주라 한다고 그랬어요. 주라. 자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사도 바울이요. 가자마자 에베소에 있는 몇 제자를 만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말마 주라 함으로써 성령 받았다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자동으로 주라 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해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를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면 주라함으로 거듭났죠. 주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자,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령으로 주라 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주라 한 것이다. 주라. 성령을 감동으로. 그래서 여기도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보고 부정을 하냐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걸 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럼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볼로 같은 사역자라는 것이죠. 용하는 침례 말고 예수 침례를 알지만 성령 알지 못하는 사역자. 학문도 좋고 논리적으로 잘 전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말미암아.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을 뭐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지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똑같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받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들이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침례는 받았으나 성령 받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았죠?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베소에도 성령이 그들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또 고넬 백부장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건 오순절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파마다 성경 하나 갖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말을 하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안 보입니까?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사복음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누가 했죠? 마태, 마가, 요한, 또 누가? 그 다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와서 이 부활하신 후에 세원자 일꾼을 위해서 사역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했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현대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사라지고 병 하나도 못 고치는 무능한 교회예요. 예수님 가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이름을 믿게 하고 또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병자 손을 들면 병을 고치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제 기사 표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청품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니 이 소문이 시리아 대가발로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이 나아가지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기사와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 표적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하사. 여러분 제자들은 가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합니까? 함께하는 게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어린아이 하나도 구원을 못 시킵니다. 중학교 아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들을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그들의 주께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마라용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그 공무원 집 가정에서 머물렀는데 제가 거기를 잠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이게 전통 침례교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것이다. 그냥 사람의 재주를 하지 말고. 아, 그래서 이제 옆에 목사님들과 그 부모하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 기도하니까 거기서 보는 데서 귀신 드러났습니다. 귀신. 아이가. 그래서 내가 뭐 귀신 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안 쫓으라니까 귀신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저희 호텔이 정말 에어컨도 없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북쪽이. 교회가 그냥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데 하니까 저희들 잠자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알고서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자게 했습니다. 근데 그 딸 방 뭐 그런 방 조그만 방에서 이제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일하시는 그 가정일을 하시는 가정부가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가정부 일을 해요. 근데 그날 하루 잤는데 그 실상 가정부가 밤만 되면 귀신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무서워서 맨날 그랬는데, 아, 우리가 한번 자고 나니까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를 통해서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집에 잠만 자도 나가고 악수만 해도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얼마나 병자가 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왜 많죠?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천국 병원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면 그냥 소문이 나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간증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치유받은 간증이 소문이 퍼져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쳐보세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다른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그 복음은, 그 전도는 시대가 가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초청단체 가서 잘 먹여보세요. 지금 그렇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와서 먹고만 가지 교회 오냐, 그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먹여주고 전도를 했습니까? 가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며 모든 사들이 사역을 했는데 왜 예수님을 닮지 않고 딴 걸 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거든요. 이 사역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말과 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전해도 기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유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유럽 사람 전도해 보세요. 그분들의 인종차별도 하고 우습게 보죠.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 오냐, 그 말이죠. 저 아시아는 구제하면서 얼마나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어려운데 좋지 않으면 구제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그쪽으로 할 수 있지만 유럽 가서 먹어주는 것 같고 됩니까? 예수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 성경 그대로 믿고 행해보세요.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분량이 안 된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기도의 분량이 안 찼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지. 저도 순간에 난 것도 아니고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도 주님은 안 주셔도 안 났을 때 주여 내 손을 통해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주님 아직도 나와 함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왜 안 나지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날 때까지 주여 내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주여 손내므로 평을 낳게 없어서 기사와 표적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쳐서 하니까 그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사도바울도 안디옥에 가지고 1년 동안 가르침에 그들의 제자가 돼서 참 글순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를 통해 가르쳐서 그 예수가 하신 거 사도가 한 걸 그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큰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보면
제자 훈련 체제를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현재 나타남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르치니까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학문을 배운 것이지 진짜 복음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시며 직접 오셔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아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왜 안 배웁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왜 이것을 안 따르고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안 돼요. 브라질에 와서 구제한다고 됩니까? 브라질은 가톨릭 문화가 돼가지고 당연히 돈 있는 사람 나를 해야 된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물론 받을 때 고마워하지요. 그렇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왜 무당들이 많고 악한 영이 괴롭다가 질병으로 이런 사람을 치유하자면은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이 브라질에는. 그리고 여기서는 선교사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와서 설교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세우지도 않고 또 이분들도 그냥 기준급 병자고 치니까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뭐 목사 아니더라도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막 귀신 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브라질 교회는 집사들도 뭐 여기 성도들도 막 귀신 들어가면 서로 막 쫓고 이런 걸 수없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귀신 쫓는 것에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기쁜 거지. 얼마나 귀신이 많으면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귀신 쫓나요? 병을 고치나요? 다 어디다 갖다 합니까? 정신병원에 갖다 두고서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죠. 예수님도 사역 속에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왜 백성이 칭송하지 않지요? 제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참 놀라운 사역을 한다. 참 좋은 일을 하네요.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거 이상하다. 전부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다 점점 멀리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5년, 10년 후는 엄청나게 나을 겁니다. 교회 거의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이 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능력을 받으면 초대교회 같이 많은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제자가 되어서 올바른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다시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대교회가 너무나 주님을 멀리하고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진짜 성경을 믿지 않게 하고 변화가 되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천한 것을 용서하여 주셨다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하여 주셨다서 온전한 복음을 성들에게 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복음,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해서 오히려 사람을 지식화돼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들도 올바른 이 성경이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 걸 용서해 주시고 다른 복음을 따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이 진짜 복음 우리 구세의 사도의 명하신 복음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모든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 기사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세행에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교회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여 새롭게 백성을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우환과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아이들의 귀신들림과 많은 각종 악한 여러 눌려있는 영들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옵소서. 모든 암병이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떠나갈 지어다. 오라라바스쉐레베칼라베갈라바라바스쉐레베칼라바리야.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암은 다 살을 지어다. 각종은 떠나게 되옵소서. 또 암이 다시 재발한 모든 암들 온몸에서 빠져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또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관절염 다리들이 치환받게 도와주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쉐레베칼라바라바스쉐레베칼라바라야. 예수님으로 믿는 모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 지어다. 다른 귀신 다 떠나갈 지어다. 질병을 갖고 떠나갈 지어다. 가나의 영혼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날에서 신고 지어 심는 사람들에게 각종 재정의 기름을 임해서 백배 천배 거둔 역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레베칼라바리아. 하늘의 재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곳에 백배 천배 거두는 재정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스레베칼라바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현대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쓰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 이제부터 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을 다시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눌린 자, 마귀 눌린 자를 곤치며 능력과 권세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부도카 أنت هنا تعمل بيننا أعبدك أعبدك أنت فاتح الطريق صانع العجائب حافظ العهد نور في الظلمة ربي أنت ذا فاتح الطريق صانع العجائب حافظ العهد نور في الظلمة ربي أنت ذا الإله I worship you.